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어물쩍 했다가는 산통 깬다고 하죠. 그래서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기둥의 역할을 하는 야긴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라도 한쪽은 자꾸 까라는 얘기. 안 되고, 틀렸고,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된다, 한다, 해보자, 뭘좀더 하자, 모아보자, 이러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시점일 때는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한데, 그거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는 겁니다. 황량한 광야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더라도 먹는 문제 갖고 다 이겨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분단왕국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못된 왕들 나답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아합대 이런 아주 그 힘든 시대, 그때의 강력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게 엘리야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스를 타고 하늘 올라간 그 능력의 종이자 강력한, 누가 범접하지 못하는. 근데 여기서 엘리야의 기록이 무려 몇 장이 나오냐면 8장에 걸쳐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8장에 걸쳐서 이제 소개를 해요. 이것은 그 엘리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이제 엘리야가 탁 등장을 해요. 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못된 아합에게 이 엘리야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가마감복시키면서 전도를 해야 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리 무식하고 어눌하더라도 말 입을 벌려서 전할 때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능력 안 생깁니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힘 남겨갖고 뭐할 거예요? 생명 살리는 구원의 구령의 열정으로 불태우다 가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또 어떤 예언을 하냐면, 1절 끝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문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딱 아합에게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수년 동안 이제 가물어. 여러분, 가문다는 게 뭡니까? 옛날에는 그저 하늘만 쳐다봤잖아요. 땅이 거북등처럼 쩍쩍쩍 갈라지고 식물은 타 죽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굶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가물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또 어디로 하냐면, 야, 애들 요단강 쪽그 그리시네카 쪽으로 가라. 그리시네카 쪽 가라. 그리고 거기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그래서 있어라. 근데요, 그리시네카에
놔뒀다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십니까? 음식을 막 공급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요? 사람이요? 내가 믿는 친구들이요? 내 금고요? 내 통장이요? 저는 내 주변에서 50억을,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50억을 사기당해서 한 방에 다 날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9억 7천 이 경매에 나왔다가 지금 13억 8천 떨어졌다가 2차까지 이찰되고 9억대로 낮아졌잖아요. 이제 만약에 그까지 이찰되면 아마 마지막으로 6억대인데, 그뭐 완전히 그거는 경매 받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자산이 그냥 생기는 거야, 그건. 이 근처에 땅값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근데 이 뭘로 먹이시냐, 하나님은. 봐봐요,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뭘로 너를 먹인다고요? 내 친구가? 권력이? 통장이? 내 금고가? 아니요. 까마귀가.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더니 까마귀가. 이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저 사람 뭐 기도한다고 저거 되겠어? 저뭐 건강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저거 그 물질적인 게 해결되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해결하려면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까마귀를 동원해서 하시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명할 때까지 비가 안올 것이다 했는데, 7절에 이제 비가 안 와요.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물 먹고 살았는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 정수기 같은 썩은 물 말고 생수기가 차라리다, 정수기보다.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을 계속 마시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든지 500개의 암세포가 생겨요. 한 500여 개. 예? 누구든지. 근데 그거를 촥 시원한 물을 마시면 그냥 그 뭐지, 이 차를 쫙물 뿌려갖고 세차하는 것처럼 청소가 돼요.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물을 꼭두 컵씩 마십니다, 저는. 공복시에. 밥 먹고는 펩신 렌 리파제라고 하는 그 강한 산성의 이 위액들이, 소화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밥 먹고는 물 많이 마시면 소화가 안 돼요. 공복시에. 그런지 이렇게 이게 물이 말라버려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여기에 이제 사르밧 쪽에, 이쪽 사르밧 쪽에 그 가라고 명하세요. 이제 북쪽으로 하는 거죠. 가서 과부 집에 갔는데 과부 집에서 음식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에게 지극정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여인이 있어요. 마치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울 사도가 잊지 못하는 여인들을 얘기하잖아요. 응? 브리스길라와 베베와 루디아와 기타 등등등등.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욱 많이 나오죠. 잊지 못할 동역자들이 있어요. 평생 이상하게 하나님 맺어진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떠나지도 않아. 그들은 항상 그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하게끔. 그때 이제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차고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이때 가물었으니까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리고 아, 물도 달라고 할때 떡도 달래. 아니 지금 가물었는데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먹고 살 길이 힘든데. 자, 봐봐요. 어느 정도냐면 12절 봐봐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게 마지막이란 거예요. 떡이 없대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이 없대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쬐끔, 그게 다랑. 그럼 이제 나무에다가 음식을 할 텐데 이거 먹고 그 후에 나 죽을 거예요, 얘기해요. 이게 마지막 음식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속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 계산해. 오, 이거 안 되는데? 안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언제 믿음을 아느냐? 평상시에 몰라요. 풍성하잖아요. 교인이 한 1,000명, 10,000명 이렇게 해갖고 풍성하게 있으면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언제 믿음을 하시느냐? 가물었을 때. 가뭄. 하나님이 가라니까 갖고 간 것이 또뭐 시냇가 물이 마르고. 엘리야가 그러잖아, 지금. 근데 과부집 가갖고 너 거기서 얻어먹어 했더니 가갖고 떡을 달라 했더니 그 여자 하는 말이, 이제 그 가루 한 움큼하고 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먹고 우리 아들 같다 나는 죽을 거예요, 얘기해요. 그런데요, 엘리야, 그 여인은 현실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봤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봤잖아요. 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자, 아니, 아들하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쬐끔밖에 없어서 그거 먹고 죽겠다는데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위기 왔다고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기마다 안 된다고 하면 항상 안 돼. 그리고 부정적이다면 항상 부정적이야.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합심하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기 때문에 영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무리 그 주변에 얘기해도 그 소용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 이사와 기적. 자, 이제 뭐로 갔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나한테 먹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을 갖고 네가 먹으라는 거. 아니, 없다는데. 엘리야한테 달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응? 근데요, 14절 봐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는 것밖에 안 남았고 기름 쪽밖에 안 남았는데 안 떨어진대. 말이 돼요, 이게? 응? 여러분, 말이 되는 것만 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나는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요. 성경 이사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사와 기적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성적 재단, 이게 뇌 용량이 얼마나 된다고, IQ가 대박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머리통에서도 아들은 또 맨사클럽 아들 또 만들기 만들더만. 근데 그게 그 아이도 그 용량 배워야 얼마나 되냐고, 그게. 사람들이 막 원자 폭탄을 만들 때, 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그 원자 폭탄의 위험성을 막 얘기하면서. 그걸 선하게 이용이 됐는데, 근데 그거 자체도 문제예요. 원자력으로 뭘 만들면 폐기물이 나와.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게 발암물질이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암물질이에요. 조금이라도 누출되면 안 돼요. 방사능은. 응? 자연 방사능이 아니야. 뭐 자연계 다 있다고. 자연계 방사능 다 있지. 그거하고 우라늄하고 합성해서 만든 게 그게 그 원자발전소 아니에요. 웃긴 사람들 자연에 나오는 방사능하고 지들이 여러분 화학 조미료하고 생 조미료하고 그 천연 조미료 같습니까?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를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대요.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 사람이 여러 날 먹었대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오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럽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안 없어졌대요. 통의 가루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대요. 근데요, 오늘 보니까 이 아들이 끙끙 앓아. 봐봐요, 17절 보니까 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였다가 숨이 끊어져 있어. 끙끙끙 앓다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얘좀잘 먹이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식솔 하나 들어갖고 엘리야 때문에 그래갖고 애가 죽으니까 이 여자가 원망을 해요.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 왜 와갖고 우리 애들 죽게 해요. 애 죽기 전에 잘좀 먹였으면 좋았을 텐데 네입 하나 더 있어갖고 애가 응?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 메고, 20절에 그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주님 왜 죽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에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죠. 세번 펴죠. 이게 세번 편다는 게요. 히브리 문학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신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번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그세 번이란 건 히브리 문학에서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신성의 숫자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의 큰 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해서
세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혼을 데려갔잖아요. 혼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야,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건 신약시대 예수밖에 한 일이 없는데, 예? 근데 그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장례식장 가서 주여 혼좀 돌아오게 해서 돌아옵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현장에서의 계시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고, 그걸 기록된 계시로 성경으로 보존시켜 주는 거지, 이 내용을. 그 다음에 해석된 계시라고 해서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이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엘리야가 초강력의 역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시대야. 왜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잖아, 바알을. 그러면 왕이 바알을 섬기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던 그런 시대예요. 극단적 초비상 시기야. 하나님도 초비상의 역사를 익힙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았는지라. 그래 이제 그 여자한테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때에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이고, 가루 한 그릇밖에 없고 기름이 매끄밖에 없어요. 그러던 사람이 주일 동안 먹는 기적을 받고 아들까지 사는 기적을 봤어요. 이 사르밧 여인,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참 성경 기가 막혀요. 이 사르밧은요, 바알 숭배의 원산지래요. 바알 숭배의 원산지. 바알 숭배의 원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의 원산지에서 그한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은 대역사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창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배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의 사람을 하는 낙률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이. 다 무너지고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부정적이고 다 틀려먹었고 다 끝났는데 같이 마지막까지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빠짐없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현장에서 줌으로,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같이 이렇게 예배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매일 새벽 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장씩 성경 통독 및 강의하면서 실시간 생중계를 1년 365일 하는 유일한 교회인데 최초의 교회였죠. 참 처음에 그렇게 했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생겼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최초의 유일의 교회인데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기도 안 하면요, 딱 들으면 알아요. 아, 기도 하나도 안 했구나. 맨날 부정하고 힘 빠지게 하고 안 되고 틀리고. 그 우리 선배 하나가 저한테 지난주 전화 왔더라고요. 양 목사 아무리 봐도 이거 3차까지 유찰되면 6억 된대. 야, 그거 그 평당 막 3천만 원 이상 나는 그 땅을 6억이면 니네 교인들이 그힘 모아서 그걸 못하면 너는 야 목회하지 마라. 이 비상시기에 그것도 못하면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 제3의 길을 주시겠지요.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화재 사건 부상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마지막 정리까지 하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엘리야보다 못난 게뭐 있어요? 그 당시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 차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사르밧 참 여기 이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데 아니에요. 바알 숭배의 본산지. 여기에서 뜻밖의 이 과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과부의 집에서 이제 그 엘리야가 이런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고 엘리야가 자기의 자존감, 자신감을 얻고 나아갑니다. 왜? 더큰 싸움을 하려고.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한판 붙으려고. 그더큰 싸움을 해서 하나님은 자그마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3대째 목사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뭔가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라는 존재가 나타날 때, 이 여인이 뭐라면 나의 죄 때문이라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왜이 아이 죽게 했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케 하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신다.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느냐?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근데 이 기자는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건 뭐예요?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회를 잡으려고 하지 위험한 것만 보지 마세요. 돈 없어요, 안 돼요, 틀렸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는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의 말한 걸 들으며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믿음의 말을 줘.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 제일 먼저 우리가 9월 11일 이전에 교회 본부, 즉 교회 사무실, 목양실, 목사관 이런 걸다 옮길 수 있는 데를 우리가 빨리 만들어야 돼요. 빨리.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본부가 있어요. 주소. 무슨 아파트로 해갖고 뭐 교회에서 저기 뭐 교단을 봐봅니까? 허락해 줍니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 빨리 안 하면, 본부를 빨리 안 하면 그냥 교회 하지 말자는 의견이에요. 그 교회 파괴자예요. 교회 파괴자.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딱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기회를 잡자니까, 기회를 잡자니까. 그래서 사르밧과 아합은 눈앞의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떡을 구워서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때가 바로 축복을 받았던 때란 거예요.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헌신일 때 전적인 포기와 전적인 헌신을 하고 나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계속 가뭄 시절에 가뭄의 시대에 먹게 되고 아들도 살아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오늘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문 쌍방향이니까요. 지금 특별한 일이나 기도 지역에서 말씀하세요. 자, 한마디씩 말씀하고 가세요.